수년간 유명 아이돌의 의상을 맡았던 유학파 스타일리스트가 코카인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최현식 기자입니다. 데뷔 초부터 독특한 패션과 헤어스타일로 주목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던 4인조 걸그룹입니다. 이 그룹의 스타일링을 7년 동안 담당했던 28살 양모 씨가 코카인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코카인은 환각과 중독 증상이 강력해 엄격히 관리되는 마약입니다. 약을 했을 때 굉장히 뭐 강한 거라서 코카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이제 이 약에 그 미국이 됐다든지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가서 경험한 사람들이나.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양 씨 집을 압수수색해 코카인 흡입에 사용한 도구를 압수했습니다. 양 씨는 2014년부터 서울 강남과 이태원 등의 클럽 등에서 세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지만 연예인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그러나 검찰은 양 씨가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만큼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. 저희가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 스타일리스트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소속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. 검찰은 양 씨에게 마약을 판 공급책을 구속하고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현식입니다.